유통기간이 지났어? 못 마시는 우유야? 이렇게 혼자 살면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깡따구가 있어야지. 자, 오늘은 말이지, 이 혼자 사는 남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스타일이지. 혼자 사는 남자가 왜 스타일이 중요하냐? 혼자 사는데 옷까지 못 입으면 생각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옷을 좋아했어. 뭐 인터넷 같은 거뭐 뒤져가지고 옷도 보고 커뮤니티도 하고 이랬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 할머니가 맨날 그러는 거야. 야, 공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옷을 그렇게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맨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지. 할머니, 공부 못하면 겉멋이라도 들어야 된다. 똑같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옷을 굉장히 좋아해. 그래가지고 옷에 돈을 많이 쓰지. 부질없는 짓이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취미고 옷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취남이 옷을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한테 한번 보여줄 거야. 스트릿. 나도 뒤늦게 스트릿에 꽂혀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약간 좀 호구 스타일로 변해가고 있는데, 스트릿도 굉장히 좋고. 내가 오늘 몇 가지로 해가지고 한번 옷 입는 법을 보여주도록 할게. 옷 정리가 많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스트릿 하면은 운동화가 또 간지가 나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이지, 뭐냐, 반스, 뭐 트래비스 스캇, 뭐 조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지.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서, 비싸 씨발 또 신발이 좋대. 옷잘 입으려면 스트릿의 끝판왕은 거의 예지 뭐. 예, 이거죠 뭐. 거의 뭐 비싼 옷이니까 난 옷을 항상 드라이를 맡겨, 망가질까봐. 한번 스트릿 느낌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 계시죠. 제가 옷을 한번 갈아입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민. It's like you. This is swag. 와우. 이것이 바로 스트릿의 실리지. Yes. This is new shoes. 오빠의 정, 이민. 추첨 안 돼서 리세카로 샀어, 병신처럼. 웃돈 주고. 비싸. 겨울에 약간 입는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어. 약간 돈이 많이 드는 스타일이야. 나이키랑 이렇게 보면은 이거 많이 입지. 이거 탄창카고라고 하지 우리 또. 그리고 이게 슈프림 후드에 약간 컬러를 맞춰봤어, 컬러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잠바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쳐봤어. 요게 이제 요 룩이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뭐 부모님들이 욕할 수 있어. 어쨌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스트릿 느낌을 한번 입어봤어. 근데 이런 거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어. 이런 걸또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룩을 내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깔끔한 룩. 왜 없지? 있나 모르겠어. 어? 없을 것 같아. 깔끔한 룩이 없을 것 같아? 아, 깔끔한 룩 됐어. 내가 깔끔한 룩을 한번 입고 나와보도록 할게. 갖고 싶은 남자로 깔끔한 코디. 보들보들한 핸드메이드.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내가 좀 좋아하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지. 깔끔하게 입을 때는, 이게 아크네 제품이야. 아크네 제품이고, 요게 이제 다 아크네에서 구매한 거지. 이거 다 일본 가서 구매한 건데, 일본에서 사면 우리나라보다 약간 한30% 정도 더 싸게 살 수도 있어. 중고 제품을 사는 것도 되게 추천해. 왜냐면 사실 우리 뭐새 제품도 있는데, 난로문이 열렸네? 중고 제품을 사가지고 입는 것도 굉장히 추천하지.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옷이 비싼데 사실 한번 입으면 중고잖아. 그래서 중고 제품 좀 상태 좋은 중고 제품을 사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좀 약간 저기 패셔니스타들 느낌 있지? 그 느낌 한번 내보게. 이게 개인적인 내 스타일은 아닌데 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요새 엄청 통큰 바지를 많이 입더라고. 그래서 나도 시도해봤는데 이게 키가 크지 않아가지고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아니 이게 요즘에 뭐 이렇게 약간 통큰 바지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입더라고. 약간 지금 알잖아, 저기 약간 홍대충 느낌도 약간 통바지 이래가지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편하게 너무 편한데 호불호가 갈리는 좀 스타일인 것 같아. 약간 이거를 통큰 바지를 입어서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입고 나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 아는 친한 형 브랜드인데 누마레라고.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가장 선호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연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여기에 뭐 이런 거 걸쳐줘도 되지. 이런 거 어디서 저거지? 몰라 이런 몰라. 거 이렇게 걸쳐줘도 그냥 깔끔하게 해서 이거는 그냥 다 입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냥 안쪽에다가 그래서 레이어드 해가지고 브리스 같은 거 이렇게 편하게 입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패션의 완성은 여로빠의 굿즈 롤리 티셔츠 매치 콜라보. 이 패션이 가장 강남에서 저기 가로수길에서 먹히는 스타일이지. 얼마나 편해. 그냥 진정한 간지거든. 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을 입어봤는데 그래도 옷에 신경을 쓰면 좋지. 좋은데 너희들이 지금 쭉 봤잖아. 결론은 옷이 중요하지 않다. 얼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이번 편에서 너희들이. 아, 이거 신발 지나가지고 닦아야 되겠어. 얘들아, 옷 좋아하는 거 좋지만 당장 성형외과로 달려가. 다시 태어나던가. 너도 지금 옷 지금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다음번에는 좀더 유익하고 멋진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할게. 지금까지 여로 빠. 안녕. 얼굴이 가장 중요한 거지. 다시 태어나자. 다시 태어나자.